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오늘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시장 격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매년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 헥타르의 쌀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세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유능하면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쓰지 않아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조 원대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4년 동안 수확기 평균 쌀값을 20만 8,296원으로 모두 현재 쌀값보다 높게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유능하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증명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 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혈연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쌀값이 12.5%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킬 쌀 시장 격리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쌀값 폭락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 뚝이 터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은 농가소득보장, 농민 생존권 사슬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우리 당의 노력을 인기 영합주의다, 특정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만 보여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 당에 요구합니다. 소모적인 정치 공세, 근거 없는 흑색 성전을 중단하고 국제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2020년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동. 감사합니다.